올해 넥슨은 매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국내 게임 시장의 포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M&A를 통해 얻은 게임들이 국내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린 덕분입니다. 하반기부터 넥슨은 자체 개발 게임과 신규 플랫폼 진출로 매출 1조 원 이후의 미래를 준비합니다. 우선 넥슨은 자체 개발한 마비노기 영웅전을 앞세워 중국과 일본, 유럽 사업을 강화합니다. 유럽 온라인 게임 시장은 중국,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중요한 시장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 타이틀로는 이제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 마비노기 영웅전 무게 타이틀로 그 중국 시장에서 좀 좋은 그 성과를 좀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유럽 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그 최초로 그 룩셈부르크에 그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8월 중순 예정되어 있는 게임스컴에도 B2C 부스를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.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비노기 영웅전이 빈딕터스라는 이름으로 그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. 또 내부적으로 차세대 온라인 RPG 마비노기 2와 메이플 스토리 2를 올해 공개한 계획도 세웠습니다.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말 두 게임의 CBT가 가능해집니다. 스마트폰, 태블릿 PC, SNS